삶의 목표를 정하고 이루는 게 잘 사는 걸까요? 목표가 있으면 목표만 보고 살고, 목표가 없으면 공허해요. 그 저기에서 항상 헷갈려.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하는 그 아기, 그 마음을 보세요. 내가 지금 집착하잖아. 목표를 정하는 데 집착했다가, 목표를 버리는 데 집착했다가, 두 개 다 없어야 된다는 거야. 목표를 정하는 것도 집착이고, 목표를 안 정하는 것도 집착이야. 지금 이래야 돼야 전해야 되나 빠져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목표를 정하는 게 맞는 것도 아니고, 목표를 안 정하는 게 맞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 다를 그냥 내려놓고 그냥 사는 거야. 근데 그걸 몰라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택할 때, 선택할 때, 그거 집착이잖아. 목표 안 정하는 것도 지금 선택하잖아요. 이게 맞나요, 저게?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둘 다 맞을 수가 있고, 둘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직 마음만 봐야 돼요. 기쁘면 즐거워하고, 슬프면 울고, 그러면 화나면 화내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러겠지.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지금 할 일이 있잖아. 내가 지금 선생님이야. 그러면 선생님 일에 충실하면 돼요. 본래가 다 여러분의 목표를 갖다 줘. 내가 학생 열심히 가르치고 그러면 돼요. 그게 처자빠져 있는 거예요. 처자빠져 있으려면 학교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본래가 준 숙제 있죠. 내가 누구 딸로 태어났으면 누구 딸로 할 일이 있지. 학생이면 공부해야 되겠죠.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면 돼요. 그건 안 하면서 다른 목표를 막 정하고, 목표를 안 정하니까 그럼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이렇게 누워 있을게요. 여러분 왜 그러냐 정말. 혜라 엄마가 목표가 없어요. 그게 내 삶이야. 목표가 없지만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바빠요. 목표가 없지만 있어요. 그게 사랑의 삶이야. 늘 나한테 주어진 일. 우리 아기들이 세상이 원하는 일. 엄마 오늘 촬영해 주세요. 저 촬영 오는 거 4개 했어요. 쇼츠까지 하면 몇 개예요? 쇼츠까지 하면 10개도 넘는 것 같아. 그걸 다 해줘요. 그 헤라 TV 있어. 그럼 이거 해요. 그럼 내 인생이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늘 보고, 즐거움은 즐거움 표현하고, 미움은 미움 쓰고,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이 다 그런 역할이 있지. 그게 본래가 주신 사명이야. 그 역할이 생활 속에서 그걸 하면 되는데, 이 역할은 다 버려놓고 내가 목표를 정한다고 그걸 쳐다보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모든 걸 버리고 집에 누워있어. 그럼 아무 일도 안 해. 딸로 역할도 안 하고, 선생님도 안 하고, 부인으로 역할도 안 하고, 엄마 역할도 안 하고, 뭐 이러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뭘 정해. 정할 게 뭐 있어요. 목표를 다 갖다 주는데. 하루에 목표를 갖다 주죠. 오늘 할 일, 회사에 출근하고. 여러분 할 일이 매일 오잖아. 그걸 충실히 하다 보면 그냥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되고, 강물이 바다로 가듯이 내 인생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질문이 우문이야. 그걸 예전에도 강의한 게 있어요. 근데 앞으로 하나 더 해서 올릴게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 본래가 주고 있어요, 영채님이.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아.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 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짐이 결정돼. 엄마 아빠가 되게 유능해서 내가 공부만 할 수 있는 집안에 태어나는가 하면, 엄마 아빠가 되게 열등이 약자라서 내가 짐이 많이도 태어나. 그럼 그걸 묵묵히 내 운명을 인정하고 그걸 해내는 거예요. 목표를 정할 필요가 뭐 있어. 이미 나한테 다 목표를 주고 오는데. 오늘 하루를 잘 살면 그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을 열심히 잘 살면 그게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이면 10년이 되고, 인생이 되고, 잘 살아서 좋은 결과가 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지금 하루를, 지금 이 순간에 잘 살 생각을 안 하고 목표를 정해, 열등이가. 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목표만 쳐다보다가 지금 내 인생을 다 허비해. 순간순간이 모여서 삶이 된다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걸 모여서 나를 끌고 가는 건 영채님이에요. 신성이란 말이야. 내가 목표 정한다고 이루어집니까? 지금 현실에 충실하지도 않고, 먼 미래에 이렇게 되고 싶어하고 이거 정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현실에 마음을 집중하지 않는데 뭐가 이루어질까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죠. 응?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 제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충실하게 살면 다 그거를 끌어다 주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운명이에요. 면접 봐서 떨어지면 거기는 내 할 곳이 아니라 떨어뜨린 거예요. 그럼 감사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래요. 또 어디는 합격하면 그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가. 아우 이 회사 일하기 힘든 회사인데 또 이러고 들어가. 주는 대로 감사하면서 살고, 현재에 충실해서 그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집에 와서
자식으로 엄마로 아빠로 충실하고 하다 보면 그게 모여서 그리고 마음을 늘 보고 그거에서 놓치지 않는 게 마음 보는 거죠. 그러면 다 잘 되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 저도 화가가 어떻게 됐어? 화가 돼야지. 목표 정했어요? 어느 날 우리 아기가 와서 희정아기가 엄마 그림 그려주세요.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인연이 영채님이야. 어? 여러분에게 모든 오는 상황이 영채님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그럼 그걸 거부하지 않고 내가 받아 네 그러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화가가 되잖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가 기회의 땅이고 지금 내 삶이 기회의 땅인 거야. 내 삶에 충실하면 내 회사에 충실하면 나는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오는 거야. 지금 내가 연예인이야. 그럼 내 연기에 충실해야지. 왜 사업을 해? 응?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충실해야지. 왜 주식 투자를 해서 날려? 어? 그리고 지금 내 부인이 최고의 여자라고 충실해야지. 왜 바람은 피워? 어? 그리고 다 그래갖고 헛짓해서 열등이가.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내가 나한테 다 그 기회를 맨날 주는데 여러분 그 기회에 충실해야 되는데 헛꿈을 꾸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뭘 집착을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구가. 다 아는 우주인 영채님이 다 갖다 주는데 우리 아기들한테. 그걸 다 배우면서 충실하게 마음을 배우면서 나한테 오는 모든 상황은 마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영채님이. 슬픈 상황이 오면 슬픈 마음 배워라. 응? 그리고 아픈 상황 오면 아픈 마음 배워라. 두려운 상황 오면 두려운 마음을 빨리 배워라. 극복해라.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나한테 병자들이 와. 그럼 병이 들어 아픈 마음을 배워라. 그걸 배우면 내 인생이 그만큼 알아지고 순리대로 가는데. 맡기는 거 그렇지. 떨어지면 아 이게 영채님 뜻인가 받아들여. 노력할 건 하되 진인사 대천명이죠.